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아침 네.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네.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쁘게 오셨군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게 뭔가 지금 빨리 세팅을 네. 하시고 그러셔야 시간, 되는데 시간 좀 우리가 네, 좀 그 줄까요? 사이에 좀 네. 확인을 해볼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볼게요. 아 근데 이게 그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죠. 또 네. 중국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어서 예, 주가도 10만 원대 주가니까 네. 꽤 우량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1,800억 원대 직원의 자금 횡령 사건이 고발이 돼서 거래소에서는 일단 자기 자본이 한 2,000억대 되는 회사인데 네. 1,800억이니까 91% 정도의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돈이 횡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권 거래, 주권 거래니까 주식 거래죠. 네.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 2022년 새해 벽두부터 시총 1조 원대이기 때문에 꽤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뉴스가 새해 벽두부터 좀 전달이 됐는데 주주들은 좀 걱정스러우시겠네요. 근데 네. 여러 가지 풍선이 지금 막 그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쵸? 그 횡령한 돈이 어디에 써져 있다. 뭐 대주주도 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속보가 전해질 때까지는 저희가 보시면서 또 전달해드리도록. 염승환 이사님 이제 뭐 준비가 되셨습니까? 염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장전에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도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뭐 계속 이슈가 되는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죠. 그것도 많이 네. 보고 오셨죠. 여기 뭐 IR 팀에서도 아마 홈페이지에 공식 그 내용을 좀 발표한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올렸나요? 개인 일탈로 지금 개인 일탈이다. 네, 개인 단독 일탈. 횡령 범죄가 발생했고 야, 일탈이 너무 일탈을 크다. 1,800억이 네. 가능한 거. 근데 이게 뭐 그냥 이건 이제 이름이 좀 우연히 비슷하긴 해요. 그 얼마 전에 동진세미캠 네. 그 한 번에 1,500억 사신 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횡령하신 분 네. 이름이요? 그분이 네. 그분은 아니겠지. 네, 근데 그런 좀 루머도 돌긴 도는데 네. 아무튼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정확히 좀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개인 일탈로 지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이제 계속 좀 수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거래 정지당한 후에 거래소에서 이제 판결을 하거든요. 이걸 계속 그 상장을 유지시킬지 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거래소가 결정한 문제인데 요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비슷한 사례가? 뭐 전에는 꽤 있었어요. 그 IMF 전후로 해서 직원 횡령에 관련된 일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상장사에 자금 횡령 사건은 저는 최근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미미하게 있었죠. 미미하게. 왜냐하면 전산화가 다 안 됐을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상장 페이지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궁금해 하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예측하지 말죠. 어차피 뭐 이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아마 하고 또 감독원 이런 데서도 아마 이제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고 또 저 네.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있던 또 수사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네. 하죠. 일단 거래 중지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더 급하게 그냥 팔로우업 해드릴 텐데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 그 제가 일정부터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번 주는 1월 오늘은 사실 이제 특별한 일정은 없고 중국과 일본 증시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휴장이 있습니다. 휴장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되고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되고요. 1월 5일 날은 12월 FOMC 이제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이고 이제 CES 2022가 이제 열리는데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여긴 1월 8일로 돼 있는데 하루를 앞당긴 것 같더라고요. 1월 7일로. 그래서 아마 종료일을 좀 앞당긴 이유는 지금 오미크론 확진
변수 때문에 좀 하루 일찍 좀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1월 6일 날은 뭐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아마 금요일 날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뭐 괜찮다는 얘기도 좀 자꾸 나오니까 한번 금요일 날은 실적 데이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정 쭉 확인해 봤는데 뭐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게 사실 연초에 항상 CES 들어가면 네. 국제간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어떤 미래 지향적인 미래에 네. 좀 유망한 그런 기술을 발표할까 하는데 우리나라 이번에는 뭐 대형사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도 엄청 많이 참여한다면서요.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좀 축소되죠. 빠졌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참석을 안 해서. 네, 이번에 근데 의미 있는 건 삼성전자가 좀 기조연설하더라고요. 삼성 이제 국내 업체로 이제 처음인 것 같은, 그러니까 네. 그 올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권 기자님께서도 기조연설 부분에 있어서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만큼. 네. 좀 주가를 부양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 올해 볼 때는 이제 사실 하이닉스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좀 좋은 건 다들 인정을 하는데, 뭐 아까 TSMC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그게 결국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10만 전자잖아요. 네, 8만 전자 보고 지금 들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작년에 같고. 작년에 갔어야 됐는데 10만 전자. 근데 그게 이제 TSMC의 경쟁에서 저버렸거든요, 사실은. 근데 올해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10만 전자냐 아니면 계속 8만 전자 밑에 있느냐. 이걸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10만 전자 가죠. 오늘은 이제 10시부터 장입니다, 여러분. 뭐 왜 아침 라이브에 지금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네. 9시 50분인데도 지금 염수원에서 처음 나온 것처럼 그쵸? 얘기하고 또 제가 왜 있냐면요. 제가 왜 있냐면 지금 한 네 번 말씀드립니다. 정프로님께서 목이 아주 살짝 아프십니다. 저희 이제 고정 채팅 댓글에도 남겨뒀는데 목이 아주 살짝 경미하게 네. 아프신데 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시 네. 반부터 7시 반까지 함께 방송 봐주시고 제가 이어서 잠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벌써 눈이 캥해졌다고. 매일 아침을 드십니까?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먹어요. 아, 저는 이제 아침을 안 먹은 지 꽤 네. 됐거든요. 워낙 새벽에 나오니까. 네. 배가 고프네요. 자, 네. 올해, 배가 고프... 올해부터는 저 아침을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아, 아침 안 먹구나. 저, 아니, 하긴 해야 돼요. 아, 저는 꼭 해야 되는. 저도 근데 사실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점심을 또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건강에 별로 좋지 맞아. 않죠. 네. 예. 포트폴리오 건강 체크해봐야겠죠. 장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되게 일단 예상은 되게 좋네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예상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2% 삼성전자가 아침 동시효과 2% 지금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오늘 아니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나온 건 없는데 일단 오늘 물론 이제 출발은 또 해봐야 돼요. 이게 효과라는 게 또 막상 출발할 때는 또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오늘 연초에는 보통 이제 이것도 약간 다른 움직임이 뭐냐면 네. 코스닥이 항상 강해요. 연초에 이제 1월 장세라 그래. 예. 근데 지금 오늘 출발만 봐서는 오히려 모두의 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가 오히려 좀 출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출 데이터도 되게 잘 나왔던 것 같고. 네. 예. 연초에 외국인들 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뭐 이익 추정치 상향도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좋은 출발. 방향이 동시효과 상황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쭉 이어져야 되는데 앞서서 그 일정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네.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니까 연초에 삼성전자 랠리를 좀 강하게 저는 기원합니다. 네, 아니, 뭐 그럼 좋죠. 네. 저야 뭐 매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나는 저 채팅자보다 빵 터져가지고 왜요? 정프로 안 나온 게 도스템 횡령후 월북했다. 어제 아니, 월북 사건이 좀... 한 명 있었거든. 22사단 지역에. 어떻게 그런 상상? 모든 뉴스가 다 정프로님으로 기인이 되네요. 아니, 누가 정프로한테 오스템 인플란트 자금을 맡겨? 네.
정프로님은 월북은 아닙니다. 일단 네, 월북.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통화했잖아요. 집에 계십니다. 네, 목소리 가다듬으면서 내일 아침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유민사님 계속 좀 시장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가져온 좀 보고서 한두 네. 개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시장 이제 출발하면 말씀드릴게요. 그 신영증권의 이제 박수현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그 오늘 자료가 좀 나왔는데요. 12월 수출과 무역 적자 그리고 인플레. 12월 수출이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1일 날. 그래서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긍정적인 건 우리 한국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35%나 급증을 해서 일단 대폭적인 수출 증가세를 좀 기록한 게 특징적이고요.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SSD 또 모바일 칩 같은 경우 모두 다 30% 이상 성장했는데 부정적인 것도 좀 있어요. 일평균 수출,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20% 이하로 꺾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12월에는 15.9% 예, 떨어졌어요. 중요하죠. 예, 일평균은 20% 이제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평균 수출액이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작년 12월이 좋았죠? 네, 작년 12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성장한 것도 대단하긴 하죠. 워낙 작년에 또 말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성장률은 좀 꺾였고 단가 증가율에 비해서 단가는 17.4% 증가했는데 물량이라고 그러죠. 이게 매출액이라는 게 P 곱하기 Q잖아요. 단가 그쵸. 곱하기 이제 물량인데 물량은 지금 증가율이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인상하면서 단가 증가가 나오면서 가는 건 좋은데 실제 판매량은 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기 회복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의 부정적 영향이 지금 느껴지는데 반도체와 IT 일부 섹터를 제외하면 상당수 업종은 수요가 그리 강하지 않아서 좀 정가가 쉽지 않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좀 입장이고 저도 이제 박수현 애널리스트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연초에는 좀 조심하자는 스탠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런 것들 물가가 좀 안정화돼야 된다. 그러나 네. 이게 확인 좀 안정화돼서 한 봄 정도 되면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연초에는 한번 이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아직은 반도체나 IT 외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 시각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미래세 대우의 그 미래세 증권의 유명관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번 주 이익 동향을 좀 발표해 줬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아쉽게도 하락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0.8% 감소했고요. 2022년 전체는 0.2% 아직까지는 조금 감소고 그래서 현재 코스피 PER은 10.8배 정도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은 반도체, 반도체가 가장 좋고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한마디로 IT가 다 좋아요. 지금 이익 추정치는. 반면에 이제 유틸리티, 한전, 기계 업종, 또 화학 업종, 뭐 화장품이나 이런 LG화학 같은 기업들의 좀 그 석유화학 쪽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1%대에서 지금 2%까지 네. 왔다 갔다. 오늘 뭐 8만 원 한번 오늘 넘볼 뭐 수 있을 이,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면 한번 8만 원도 예, 충분히 뭐. 글쎄 한 3분 정도 이제 장이 남았는데 일단 예비 효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 비교적 큰 폭에 네, 큰 폭에 네. 상승하는 그런 카카오도 나쁘지 않고 네이버도 네. 괜찮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군요.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전기차 관련된 네, 종목들도 오늘 다 괜찮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다 좋아요. 지금 네. 출발 자체가 호가 수준이 굉장히 양호한데 확실히 코스닥은 좀 호가 상황이 거의 보합권 정도라서 네. 중소형주에 비해서 확실히 그 이쪽 대형주 쪽이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출발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 주식 방송 하고 나서부터 국내 주식을 매매 거래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국장 제 MTS를 켜서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한 5년째 물린 게 내 취미거든요. 아 근데 이 종목 제가 왜 사는지 두 번째? 네 아직도 이러네요. 아 여자 정프로인데 아직도 이러네요. 여자 정프로예요. 여자 정프로 낙폭으로 치니까 정프로보다 더 심한데. 제가 네? 이거 참 좋아하는 소재라서 샀는데 예. 김민우 차트보다 더 빠졌어. 소재 관련된 기업이에요.
화장품 소재 원재료 그 관련된 기업 원재료 예. 아. 이런 기업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 처음 들어보는 사다. 예. 아니 뭐 좋다 그래가지고 한 5년 전에 샀는데 계속 그러네요 제 종목은. 네, 여기 앉으면 다 한숨이 나나 봐요. 5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안 계속, 보내드리고? 계속 샀어요. 저는. 계속?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네. 그랬는데 뭐 미국 주식은 사실 수익률 되게 좋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냥 미국 주식 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좀 미국 주식이 잘 맞나 봅니다. 한국 주식 들어오지 마세요. 예. 다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 주식은 처음. 콜마 아닙니다. 콜마 같은 대형주 아니에요. 콜마는 제가 알죠. 그런 기업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처음 들어보면서요. 예. 처음 들어보면서. 왜 샀는지. 자리가 그런가 봐요. 여기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봐. 약간 그런 분들이 다 앉는 자리인가 봐요. 그런 분들. 정부님. 자리가 좀. 예. 근데 저는 뭐 수익 안 나도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만 수익 난다면. 한국전 그렇죠? 오지 마세요. 예. 선을 그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볼만한 이슈 있나요? 아, 이제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한 이제 1분 정도 나왔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코스피가 출발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포인트 정도, 3003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제 3000 넘어서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해서 아마 양시장 모두 다 좋은 출발 일단 보여줄 것 같고요. 오늘 예상 호가상으로는 일단 두산중공업이 가장 좋은 게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유럽에서 이제 녹색 분류책에 공고안이 나왔는데 원자력 발전하고 천연가스를 이제 아마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대표 주자죠. 두산중공업이 한 4% 이상 강세 보일 것 같고 여기 정프로님 안 계시지만 넷마블이 2% 아마 뜰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P2E 게임인가요? 뭐 그거 이제 한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넷마블이 한 2%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건설도 아마 원전을 좀 예전에 건설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예. 국내 원전은 현대건설이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현대하고 대우건설 뭐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많이 해서 오늘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강제 출발 보이고 있고 네. 하락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 코스피 쪽에서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출발이 다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상은 한 3,000포인트 정도에서 네,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3,000 다시 회복하네요. 네, 2,999 정도 지금 예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이러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배당락은 완벽하게 다 커버한 거죠? 네, 배당락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 배당락 기준으로 해서는 기준가가 2,97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출발을 했고요. 그 오늘 두산중공업이 가장 좋은 출발. 원전. 예, 원전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늘 가장 5% 정도. 넘게. 아니, 동진 세미캠이 지금 5%가량 하락하는 거가 나와요. 네.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회사인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죠? 동명이인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막 돌더라고. 이름이 이제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올라간 건 그분하고 상관없이 그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그렇죠.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간 거라서. 근데 다만 오늘 어떻게 주가에 좀 작용할지는. 근데 제가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동일인물이라고 했다고 머니투데이 기사에. 아,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영향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의 지분을 단번에 사들이 화제가 됐던 그분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한 분이 천 몇억 원을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판 걸로 나왔는데 이거 저도 아니 우리 한국에서 한 번에 천 몇억 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뭐 얘기가 많았죠. 코인에서 뭐 맞아요. 뭐 코인에서 엄청 번 분이다. 네, 뭐 되게 얘기가 많았는데 네. 알고 보니 횡령한 돈으로. 네, 그게 사실이면 요 돈 가지고 그냥 예. 다시 근데 뱉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다시. 네. 아직 지분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강제 처분 나겠죠. 동진세미캠 주가에 조금 주겠지.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이런 이슈라면 동진세미캠 주주분들이 뭐 너무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게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별 일이 다 있네요. 네. 새 첫날.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 무슨. 영화 같은 그러니까, 얘기 이게 참. 한 사람이 1900억을 횡령을 해서 한 종목에 몰빵을 지르고 배포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이게 가능한지가 좀. 그러니까 그거를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횡령한 걸 또 몰랐다는 것도. 그것도 약간 좀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면 나의 주식 계좌에 그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제한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거를 그러면 정말 수개월을 거쳐서 했을 텐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죠. 사실 그 천 몇억 원 한 번에 입금하면 당연히 그거 다 잡히거든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요 돈을 빼서 주가를 수익을 본 다음에 다시 넣어야지. 그 생각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됐지? 아 별로 썩 네, 그 좋은 뉴스는 네, 아니죠. 네. 그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영향을 뭐 당연히 안 줄 거고. 네. 예. 왜냐면 이게 워낙 오스테인플란트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뭐 황제주였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임플란트는 계속 좋아진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이제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투자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장기 투자하기 어려워졌다. 또 이런 인식을 또 할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걱정되네요. 진짜. 예. 자 다시 이제 코스피 예. 좀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전자가 1.1% 정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보합 정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그다음 넷마블이 출발이 좋고 요새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는 좀 잘 안 가는데 혼자 지금 급등하는 게 아마 이제 대선 후보들의 좀 공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추정이 돼요. 그 물적 분할. 후에 못하게? 상장 못하는 법안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아마 그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노베이션이다 보니까 요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3.7% 주가 지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저희 포드 전기차 배터리 얘기할 때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털은 좋은데 이제 물적 분할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이 2%, NC소프트가 한 1.5%, 포스코도 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오미크론 수혜주죠. SD바이오센서가 1.7% 하락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워싱턴에 뭐 그 자가진단 키트가 동이 나가지고 없어져 네. 대란이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0.8% 정도 빠졌고 뭐 크게 이렇게 뭐 움직임은 나머지 기업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한정기술도 역시 한 6% 올랐는데 결국 오늘은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원전 테마가 가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위메이드가 한 3%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2.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JYP 엔터 그러니까 결국 게임하고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들이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한 4% 빠져 있고 오스코텍, 뭐 대부시스터즈 같은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고 2차전지 소재도 약간의 좀 조정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지금 현재는 아직 좀 견조한 상황인데 뭐 급등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급 상황으로는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연초에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양시장 합쳐서 한 9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피를 좀 많이 삽니다. 700억 정도 사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또 많이 팔고 있어요. 500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반대로 지금 1200억 정도 코스피를 매도하는데 아마 이제 배당 때문에 매수했던 거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 같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역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559 아마 삼성전자 매수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금융업종 그다음에 서비스업종 철강주 이런 순으로 일단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오늘 많이 파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IT예요. 그래서 IT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을 좀 팔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좀 그 업종 지표로는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역시 원자력 발전주들이 일제히 다 강세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생산 업체는 LG와 삼성 SDI도 강세지만 SK 이노베이션이 5% 오르다 보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고요. 그리고 게임주 뭐 쿠팡 관련주 이런 업체들도 오늘 주가는 견조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굉장히 좀 부진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가 건설주인데 오늘 네. 건설 중소형도 굉장히 정책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공급 확대는 다 네, 모든 하니까요. 후보들이 다 내세우는 네, 거니까 네. 어떤 형태로 뭐 공공이 됐던 뭐 민간이 됐던 분양이 네. 됐던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공급은 늘려야 된다는. 근데 공공이 되면은 중소형 지방 건설사들이 좋죠. 왜냐하면
민간 하면 브랜드가 있는 대형사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공공이 하면 뭐 지방건설사들도 기회가 올 거니까. 그 LH에서 이제 예전에 수주 많이 따냈던 회사들 그렇죠.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장사 중에도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임플란트는 이제 거래 정지당했는데 경쟁사죠. 덴티움하고 디오는 급등해 버렸어요. 급등하겠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만약에 저게 상장 폐지되면 실제로 영업행위를 못할 가능성이 있고. 아 그러면 주주도 그렇지만 임플란트 한 분들은 어떻게 되지? 만약에 경우에 AS 받아야 되는데. 하셨어요 혹시? 아니 나는 한 10년 전에 내가 진짜 잘못 결정한 게 뭐냐면 아는 형네 선배네 가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임플란트.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외국계 훨씬 더 비쌌어요. 그래서 해외 브랜드가 독일제니까 저렴하게 한국 가격으로 해줄 테니까 독일제로 해. 그래서 했는데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스템으로 할 걸 잘못했다고 내가 왜냐면 그 브랜드 수입 안 하면 그거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네. 만족하게. 부정적인 결과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일단 뭐 저 부채가 좀 일부 있긴 하지만 일단 보면 저 재무제표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현금성 자산은 지금 지난 분기 기준 3,200억 정도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돈으로 충당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또 어떤 공시나 그런 거 나오면 한번 주주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사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경쟁사들은 급등하고 다른 뭐 임플란트가 아닌 치과 장비 관련주들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 일단 나와서 카카오가 좋은데요 오늘? 네 오늘 카카오도 카카오가 2%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넷마블이 더 좋은데요? 네. 정프로님 오늘 하필 또 없는 날 나왔는데 항상 안 간다. 본인의 주식을 위해서는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네. 뭐 게임주 다 좋은데 넷마블 장중에 4% 넘게도. 없는데서 넷마블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주식 거래 열심히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게임도 괜찮고 뭐 반도체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 엔터 뭐 컨텐츠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백화점 관련주는 일부 조금 밀리고 있고 화학 섬유라든가 여행 업종 또 홈쇼핑 일부 광고 회사들 좀 일부 빠지는데 그거는 이제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골고루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편으로 지금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온기는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995포인트 0.6%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진한가 봐. 정프로가 안 나와서 사는 게 아니라 정프로가 판 거 아니야? 30일간 판 거 아니야? 연말에 판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걸 수도 게임주를 다 이끌었네요. 우리 정프로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보다 난 정프로 신뢰하나 봐. 인간지표. 아직까지. 예, 인간지표. 우리 정프로님.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종목을 파는 순간 여러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사십시오. 네, 저는 화장품입니다. 아니, 컨셉 아니더라고. 내가 아까 평가선을 봤거든요. 대단한데. 저는 화장품을 맡고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자, 좀 뭐 한 가지 소식만 더 하고 정리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EU 텍소노미라고요.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애널리스트가 오늘 자료를 썼고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이제 텍소노미 분류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일단 공고를 했고요. 이게 아마 1월 12일 날 유럽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날짜는. 그래서 그때 날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포함이 되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천연가스 쪽에 들어 이제 투자하는 그쪽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 뭐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또 지원책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원전주나 천연가스 관련된 이제 회사 쪽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한국에는 건설사를 주목하라는 좀 내용이 있어요. 아까 뭐 현대대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보고서에도 일단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이 이런 또 원전과 관련된 건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사실 30일 날 K-텍소노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른 게 원자력 발전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은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된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아직 포함은 안 돼 있고요. LNG 발전 같은 뭐 천연가스는 일단
한시적으로는 2030년, 3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엘다바 프로젝트 단독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정은 됐어요. 네, 이번 2일 날 발표가 됐고 4월 달에 정식 계약 예정이니까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로 처음으로 조단이 원전 수주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공은 어떻는가요? 가공, 가스공사? 가스공사 가스공사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런 거 하면 가스공사도 좀 허재 아니에요? 한 가스공사는 근데 원전하고는 상관이 아니 없죠. 원전 아닌데 LNG. 아 LNG. 예. 네. 가스공사 주가는 잠시만. 별로 안 움직이군요. 그러니까 주가 예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0.38% 정도. 그러시죠. 네. 어차피 10시 13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동원 앵커가 옆에서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 옆에서 보니까 벌써 큰일 네? 났나요? 눈 밑이 꼬매지고 있어 지금. 뭐 좀 드셔야 되겠어. 뭐, 네? 배고픈 건 괜찮은데. 아니 80kg대 이 사람도 멀쩡한데 네. 이 가녀인 분이. 제가 공복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돼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여동원 앵커 좀 구해주십시다. 네. 네? 우리 여기까지 하죠.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